자, 김세영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이 마지막 부동산 네트워크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. 김청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마지막 부동산 네트워크.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. 하남시 덕풍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. 개통 예정인 5호선 풍산역에서 도보 약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초역세권 오피스텔입니다. 이사님, 이 하남시가 경기도지만 서울 못지않은 교통을 자랑한다고요? 그렇죠. 이제 덕풍동 하면 잘 모르시는데 미사역 다음에 있는 풍산역에 있는 곳입니다. 위치가 그렇게 뭐 초역세권에 있고요. 게다가 이곳은 조금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캐슬처럼 생겨 이렇게 건축물이 디자인이 돼 있어서 조금 차별화돼 있고요. 그다음에 거주와 뭐 겸비해서 할 수 있게끔 조금 실평수가 널찍하게 10평부터 실평수 26평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직접 이렇게 차별화되고 궁궐 같은 오피스텔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. 개발과 함께 하남 지식산업센터까지 들어서니 하남의 전망은 어느 때보다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풍부한 배우 수요와 높은 미래 가치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곳,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의 오피스텔입니다. 자, 이번에 또 하남시로 다시 돌아와 봤습니다. 조금 다른 위치죠.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 이번에는 상가 아니죠. 오피스텔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오피스텔 개요 먼저 알아볼까요? 그렇죠. 이제 오피스텔 하면 일반적인 오피스텔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곳은 직접 발품을 팔아서 오셔서 아, 이런 오피스텔도 있구나. 약간 유러피안 스타일로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건축물이 아름다워요. 그래서 차별화된 오피스텔. 그냥 나만이 소유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이곳은 뭐 저기 풍산역 바로 초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임차인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그런 곳이고요. 전용은 32.41제곱미터이고요. 계약은 80.28제곱미터. 지하 2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오피스텔이 344호실인데 대지는 2,800평이 넘습니다. 그래서 도심에서는 볼 수 없는 중앙에 정원까지 있는 그런 럭셔리한 오피스텔이 되겠고요. 또 특징으로는 8가지 타입이 있어요. 다양하게 있어서 뭐 10평, 12평, 13평, 18평, 20평, 24평, 26평까지. 26평은 32평 아파트 그 정도 크기입니다. 그래서 주거를 겨냥한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거를 생각하신다면 한번 눈여겨보시면 되겠고요. 준공은 2021년 3월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뭐 지하철도 다 완공되고 또 그때 되면 또 그 지식산업센터 바로 인근에 한 300m 정도에 또 뭐 현대 지식산업센터인지 그쪽 강변 쪽으로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. 그래서 그만큼 임차 수요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. 매매가는 뭐 혜택가예요. 이것 그래서 혜택가를 적용해서 2억 2,300만 원인데 지금은 10%만 투자하시면 앞으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겠고요. 그래서 뭐 큰 돈 안 들이고 부동산을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럼 바로 건물 특징 설명 부탁드립니다. 예, 건물은 보시는 바와 같이 무슨 뭐 캐슬, 요즘 그렇게 차별화된 그 드라마도 있죠. 약간 차별화되고 럭셔리하고 궁전 같은 그런 오피스텔인데 어떻게 보면 오피스텔인가 아파트인가 아니면은 뭐 호텔인가 막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접목이 되는 그렇게 복합적으로 접목시킨 유러피안 스타일의 그 오피스텔이 되겠고요. 또 보시면 정원이 잘 돼 있어요. 중앙에 정원 있고 복도에도 지금 오른쪽 밑에는 그 복도를 그렇게 녹지화를 시켜서 꼭 아주 고급스러운 호텔 같이 해놨어요. 그래서 옥상 정원도 여러 곳으로 한 세 곳을 층층마다 약간 층이 달라요. 한쪽은 뭐 6층까지 있고 한쪽은 10층까지 있어서 다양하게 해놨고요. 또 파티오 하우스라고 라운지 게스트룸이 있어서 뭐 여러분들이 모임을 갖거나 아니면 여러 그 시설이
갖춰져 있어서 뭐 공연 그 실내에서 공연도 할 수 있게 그런 걸 갖춰놨어요. 그래서 뭐 스카이 피트니스 우리가 지하에서만 많이 하잖아요. 이곳은 스카이 피트니스도 해놨고 또 뭐 그 여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그 우리가 그 소사무실 같이 뭐 미팅룸까지 갖춰져서 내가 이곳은 사무실로도 쓸 수 있고 주거용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무실 여러 그 모임을 아니면 미팅룸을 활용하셔도 되고 이런 다양하게 그 커뮤니티를 조성을 했기 때문에 보통 한 호실이라도 더 호실을 만들어서 수익을 보려고 하는데 이 대기업에서 자부심을 갖고 그 건설하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와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지금 보시면 뭐 외관부터 압도적이죠. 다양한 타입의 다양한 매력의 럭셔리 오피스텔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입지와 또 개발 호재도 알아볼 텐데요. 이사님, 시간이 뭐 많이 남지는 않은 관계로 핵심 여기 부분 위주로 해서 입지랑 호재 좀 알아볼게요. 일단 이제 전철을 보시면 이제 5호선 미사역 풍산역 이제 개통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. 또 바로 1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또 도로를 보면 강일IC, 상일IC, 올림픽대로 이용하시면 뭐 쉽게 강남까지도 10분, 20분대로 접근이 잠실까지 10분대, 뭐 강남까지는 한 20분, 30분대로 또 종로까지도 가능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곳은 거주를 하게 되면 학교 걱정이 되잖아요. 그래서 초, 중, 고가 바로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실거주도 괜찮고요. 또 대형 마트도 이쪽에 가까이 뭐 있어서 스타필드 하남도 있고 바로 뭐 저기 코스트코 이런 큰 대형 쇼핑몰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기 좋고 또 바로 좋은 건 바로 옆에 그 이마트가 있어요. 그리고 또 공원이 바로 접해 있어서 3만 평의 조그만 호수도 있는 그런 3만 평의 그 공원을 갖추고 있고 물놀이장도 물론 갖추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이나 뭐 도심에서 갑갑하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이런 곳에 와서 사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뭐 많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개발 호재도 굉장히 많죠, 이사님. 개발 호재 이쪽에 지금 산업단지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. 그래서 이제 산업단지 조성으로 그 고덕상업복합 업무단지 같은 경우도 뭐 고용 창출이 3만 8천여 명이나 되고요. 또 하나 강동 첨단 업무단지 같은 경우도 1만 5천 명 고용 창출이 있고 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도 1만 6천여 명의 고용 창출을 할 수 있고 또 게다가 이제 3기 신도시 뭐 남양주 왕숙 6만 6천 호죠. 그 두 번째로 하남 교산지구가 3만 2천여 세대가 오기 때문에 이쪽 풍선 효과도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입지가 좋은 오피스텔이 되겠고요. 게다가 이제 그 인근에 교산 신도시가 오면서 교통까지 같이 따라와요. 3호선이 연장 소식까지 들리기 때문에 그만큼 강남 접근성이 아주 용이해지는 그런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. 네, 서울에서 일단 가깝고 인프라 빠짐이 없습니다. 여기에 주변에 뭐 업무 복합단지들 너무 많이 들어서니까 개발 호재 면에 있어서도 뒤처지는 게 전혀 없는 곳인데요. 자,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가격이 어떤지까지 검토를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이사님 그럼 가격도 한번 알아볼까요? 네, 가격은 혜택가, 요즘 조금 혜택가 적용하는 곳이 조금 있는데 제가 아주 엄선해서 골랐습니다. 아주 럭셔리하면서 혜택도 볼 수 있는 2억 2,300만 원이고요. 그래서 혜택가이기 때문에 이 전세가가 높습니다. 2억 1,000만 원 예상하기 때문에 실 투자 금액은 1,3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하시고요. 만약에 월세 수익을 보시고 싶으시면 월세 예상 금액이 1,000만 원에 뭐 100여만 원, 90만 원, 100만 원 정도 그쪽에 이제 그 근로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만큼 보실 수 있고 그런 데서는 또 그 회사에서 지원도 하니까 이런 좋은 데를 선택하려고 하겠죠. 그래서 대출액을 활용하시면 6억 3천만 원이면 이 럭셔리 오피스텔을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.